나마스테. 아버님들 안녕하세요. 또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우리 아버님들 혹시 키가 줄어드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 예. 키가 줄었다고 하는 어르신들 많이 뵙거든요. 실제로 뭐 키가 줄지는 않았겠지만 예. 근력이 약해지시면서 근육이 빠지고 또 뭐 골다공증 같은 영향으로 퇴행성으로 인해서 실제 키보다 1, 2cm 아니면 뭐 3, 4cm까지 줄어드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줄어든 키를 조금 키워줄 수 있는 예. 근육을 조금 늘려주시고 스트레칭 하셔서 우리 줄어들어 있던 1, 2cm 키를 회복하는 요가 동작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자, 매트에서 같이 준비해 주고요. 자, 엉덩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해줍니다. 손목도 가볍게 털어주실 거고요. 자, 엉덩이 옆에 떨구셔서 우리 어깨 긴장 먼저 풀어낼게요. 으쓱으쓱 하셔서 바닥으로 툴썩. 다시 귀가까이 쭉 끌어올리셨다가 바닥으로 툭. 한 번 더 쭉 끌어올리시고요. 고개와 함께 바닥으로 툴썩. 고개도 아래로 툭 떨구시고요. 두 손끝은 엉덩이 옆이나 예, 허벅지 위에 올려둡니다. 자, 턱끝을 위로 한번 쭉 끌어올려보세요. 앞목선을 길게 쭉 늘려주시고 다시 내쉬는 호흡에 고개 아래로 툭 떨구셔서 뒷목 긴장 풀어내시고 다시 마십니다. 앞목선을 길게 위로 쭉 끌어올렸다가 내쉬면서 아래로 어깨도 긴장 낮추세요. 자, 천천히 고개 정면 돌아오시면 오른쪽으로 한번 기울여 볼게요. 자, 오른쪽 귀와 어깨가 가깝게 왼쪽 목선 어깨선은 길게 왼손 끝을 조금 더 아래로 낮추고 다시 마시면서 제자리 돌아오셨다가 이제 왼쪽으로 기울여 봅니다. 자, 왼쪽 귀와 어깨가 가깝게 오른 목선 길게 다시 마시면서 돌아오시고 한 번씩 더 내쉬고 오른쪽으로 낮춰주세요. 다시 마시고 내쉽니다. 왼쪽으로 다시 낮추고 오른 어깨 끝 조금 더 낮추고 정면 돌아오셔서 고개 아래로 툭. 자, 우리 목 돌리기로 이어갑니다. 오른쪽 왼쪽 세 바퀴씩 돌릴게요. 자, 우리 목 근육 어깨 근육 마사지하듯 천천히 왼쪽으로도 세 바퀴 호흡과 함께 천천히 돌려주세요. 자, 세 바퀴 다 돌리셨으면 고개 아래로 툭 떨구셨다가 천천히 정면 돌아오셔서 자, 손목 다시 한번 탈탈탈 털어주실 거고요. 다리 앞으로 뻗어낼게요. 자, 한 다리 뻗어내셔서 항상 다리 예, 오므렸다 접었다 펴내시면 이렇게 무릎이 불편하시니까 조물조물 해주시고 또 쓱쓱쓱 문질러주세요. 자, 다리 툭툭툭 펴고 좌우로도 왔다 갔다 해줍니다. 자, 두 다리 모아오신 상태에서 우리 오른 무릎 접어서 오른 뒤꿈치 몸쪽으로 당겨 올게요. 왼 다리는 이렇게 옆으로 열어내 줍니다. 자, 양쪽 엉덩이 자골뼈 똑같이 바닥에 내려 두실 거고요. 자, 왼 다리 뻗기 힘드시면 무릎 조금 굽혀내셔도 괜찮으세요. 자, 가능하다면 허벅지와 무릎, 종아리, 뒤꿈치 예, 바닥에 꾹 눌러질 수 있도록 다리가 안쪽으로 오거나 바깥쪽으로 열리지 않도록 중앙을 바닥으로 꾹 눌러주시고 상체는 예, 항상 이렇게 세우시고 쭉 앉은 키가 커질 수 있도록 위로 끌어올립니다. 자, 두 손 가슴 앞에서 깍지 껴내셔서 우리 기지개 켜듯이 머리 위로 쭉 들어 올리실 거예요. 자, 옆구리와 손끝까지 길게 쭉 늘려주세요. 숨 마시고 자, 내쉬는 호흡에 괜찮다면 다리 방향으로 이렇게 기울여 내려가시는데 많이 안 내려가셔도 되세요. 자, 우리 가슴이 바닥을 향하지 않도록 가능하면 정면 보여주세요. 자, 시선도 가능하면 정면 보셔서 두 팔꿈치도 쭉 정수리 방향으로 길게 뽑아내듯 길게 늘려줍니다. 다리와 옆구리 같이 길게 쭉 늘려주세요. 마시면서 돌아왔다가 자, 내쉽니다. 오른쪽 골반과 옆구리 길어질 수 있도록 늘리고 한 번 더 마시고 내쉬어주시고
자, 복부에 힘 주세요. 복부에 힘 주셔서 천천히 상체 돌아오시면 깍지 낀 손 풀어내실 거고요. 자, 우리 오른손 엉덩이 옆쪽 바닥에 편하게 짚어냅니다. 자, 왼손은 머리 뒤에 살짝 터치. 머리 뒤에 살짝 터치 하시고, 자, 골반과 엉덩이를 들어 올려 봅니다. 자, 우리 오른무릎 바닥에, 오른 발등과 정강이도 바닥에, 이제 왼발바닥도 바닥에 내려둘게요. 자, 왼발끝부터, 네, 왼쪽 다리, 골반, 허리 옆선, 손끝까지 팔도 정수리 방향으로 길게 쭉 뽑아내셔서 우리 오른쪽 옆선을 길게 기지개 켜듯이 늘려봅니다. 자, 이때 엉덩이와 골반, 치골뼈는 앞으로 조금 더 밀어내세요. 그래서 예, 기지개 켜듯이 오른쪽, 예, 왼쪽 옆선을 길게 쭉 늘려줍니다. 숨 마시고 내쉬면서 골반과 치골뼈 한 번 더 앞으로 길게 밀어내주시고, 자, 돌아오실 때 왼팔 반원 그리듯이 앞쪽으로 내려오세요. 앞쪽으로 내려오셨으면, 예, 정면 돌아오시고요. 다리 바꿔줍니다. 이제 왼무릎을 접으실 거고요. 자, 오른 다리 뻗어내겠죠. 오른 발끝 마찬가지로 당겨오시고, 정강이와 허벅지 뒤쪽 바닥에 편하게 내려두시고, 무릎이 혹시 불편하시면 접어주겠습니다. 자, 상체는 항상 세우시고요. 자, 깍지 끼워내셔서 머리 위로 기지개 켜듯이 이대로 계시면서 그냥 상체만 쭉 늘려주셔도 되세요. 자, 왼무릎 꾹 누르시면서 괜찮다면 오른다리 방향으로 내려가 줍니다. 자, 상체 앞으로 가셔서 가슴이 바닥 쪽 아닌 거 아시죠? 옆으로 가셔서 정면을 보세요. 시선도 정면 보셔서, 자, 우리 왼쪽 옆구리를 다시 길게 쭉 늘려주세요. 마시고 내쉬고, 자, 우리 깍지 낀 손 정수리 방향으로 길게 뽑아내듯 밀어내줍니다. 한 번 더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자, 팔꿈치도 쭉 뻗어내셨다가 돌아오실 때 복부 힘으로 천천히 돌아오시면 깍지 낀 손 내려오시면서, 자, 왼손 엉덩이 옆쪽에 바닥, 오른손 머리 뒤 살짝 터치하셔서 골반 엉덩이 번쩍 들어서 올라오세요. 자, 왼무릎 발등, 정강이 바닥에 꾹 눌러주세요. 오른 발바닥 바닥에, 발등은 천정 방향. 자, 오른 다리 쭉 뻗어서 우리 골반과 엉덩이, 치골뼈 앞으로 밀어내시고, 오른 팔도 귀 옆으로 길게 쭉 기지개 켜듯이 내 몸에 오른쪽 옆선을 길게 쭉 늘려줍니다. 손끝 정수리 방향으로 멀리 발바닥 꾹 누르고 발끝 손끝 길어집니다. 다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엉덩이 골반 조금만 더 앞으로 보내세요. 자, 천천히 오른팔 앞쪽으로 반원 되돌리시면서 돌아옵니다. 잘하셨어요. 자, 왼다리 뻗어내셔서 우리 다리 한번 툭툭툭 털어주실 거고, 자, 뒤꿈치 이렇게 당겨오셔서 우리 테이블 자세에서, 다운독 견상 자세에서 만나실 거예요. 자, 기본 자세 먼저 정확히 잡으시고, 자, 발끝 찍어서 엉덩이 꼬리뼈 먼저 천정 방향으로, 자, 허벅지와 복부가 가깝게 이렇게 하셔서, 네, 척추등을 먼저 쭉 펴내세요. 그리고 괜찮다면 한 다리 한 다리 내려두셔서 우리 뒤꿈치까지 바닥에, 힘드시면 한 보 정도 앞으로 걸어오셔도 되시고요. 또는 무릎을 굽힌 채로 계셔도 괜찮겠습니다. 고개 힘을 툭 풀어서 발과 발 사이 보시고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자, 우리 꼬리 뻗어 뼈와 엉덩이를 천정 방향으로 길게 기지개 켜듯이 내 몸의 뒷면 한번 시원하게 늘려줍니다. 자, 그대로 고개 살짝 드실 거고요. 자, 우리 손이 발 쪽으로 걸어오실 거예요. 자, 한 손 한 손 발 쪽으로 걸어옵니다. 자, 제가 정면을 보고 진행할게요. 자, 두 다리는 골반 넓이 정도 그대로 유지하실 거고요. 무릎은 굽힌 채로 갑니다. 자, 고개를 툭 떨궈 보세요. 정수리가 바닥을 향하고 이마가 정강이를 향할 수 있도록 툭 떨구시고, 자, 양팔을 이렇게 팔꿈치를 잡습니다. 자, 머리 아래쪽으로 이렇게 툭 떨구세요. 상체를 완전히 바닥 방향으로 툭 떨궈서 우리 툭 완전히 힘을 풀어내시면 시계추 흔들리듯이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실 거예요. 완전히 힘을 푸세요. 자, 체중은 살짝 내 앞꿈치 쪽으로 가져갑니다. 자, 발가락 쪽으로 가져가셔서 상체 힘을 완전히 풀어내셔서 우리, 예, 거꾸로 물구나무를 서듯이 척추를 반대로 신전시키시는 거예요.
거세요. 좁아져 있던 내 척추관 간격을 이렇게 거꾸로 취하는 자세로 반대로 길게 좀 예,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러시려면 힘을 툭 풀어내셔야 되세요. 무릎은 충분히 접어내십니다. 자, 힘을 툭 풀어서 호흡은 이어가세요. 숨 안 쉬면 어지러우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거꾸로 하는 자세에서는 특히 호흡을 잘 보내주셔야 됩니다. 숨 마시고 내쉬고, 자, 체중은 앞꿈치 우리 발가락 쪽에 실려 있습니다. 다시 마시고 내쉬어줄게요. 자, 상체 힘을 툭 풀어서 한 번 더 우리 척추 반대쪽으로 신전될 수 있도록 고개 한 번 툭 떨구고, 자, 두 손 엉덩이 옆에 편하게 내려두실 거고요. 우리 등을 말아서 천천히 일어날게요. 무릎 굽힌 채로. 자, 벌떡 일어나지 않습니다. 척추 한 마디 한 마디 천천히 세우세요. 천천히. 마지막에 고개가 제일 마지막에 올라오시면 우리 어깨 한번 으쓱 하셔서 뒤로 아래로 돌려 낮추셔서 산 자세, 우리 서서 하는 차렷 자세로 돌아오세요. 자, 다리 골반 넓이나 예, 조금 불편하시면 어깨 넓이 정도 띄워 두실 거고요. 우리 발날만 11자 맞춰 둘게요. 팔자로 열리지 않도록 11자 맞춰 둡니다. 자, 상체 반듯하게 세워서 우리 키가 커질 수 있도록, 자, 두 손 깍지 껴내셔서 한 번 더 기지개 켜듯이 위로 쭉 끌어올리세요. 발바닥 바닥 누르고 손바닥은 위로 쭉. 자, 거기서 이제 깍지를 푸셔서 머리 위로 만세한 채로 숨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기울여 내려갑니다. 자, 오른손 옆쪽에 허벅지 옆에 내려주시고요. 왼팔 뒤옆으로 두셔서 다시 한번 우리 왼쪽 옆선을 길게 쭉 늘리세요. 시선은 가능하면 정면, 가슴도 정면. 마시면서 힘 풀었다가 내쉬면서 가능한 만큼. 자, 우리 골반, 왼쪽 골반도 조금 더 왼쪽으로 더 밀어내셔서 왼쪽을 조금만 더 열어내세요. 다시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자, 손끝 더 멀리 밀어내셔서 기울여 보시고, 자, 올라오실 때 복부 힘 주시고 오른팔도 끌어올리셔서 만세 하셔서 올라옵니다. 반대쪽 마시고 내쉽니다. 자, 왼손 왼쪽 허벅지 옆에 두실 거고요. 이제 오른팔 길게 뽑아내듯 오른쪽 골반 엉덩이 오른쪽으로 조금 더 밀어내세요. 자, 두 발바닥 바닥 꼭 눌러주시고 마시면서 힘 풀었다가 내쉬면서, 자, 손끝 멀리 오른쪽 옆선 길게 늘려줍니다. 한 번 더 마시고 내쉬어주세요. 후. 자, 그대로 왼팔도 끌어올리셔서 우리 두 팔 앞으로 쭉 뻗어서 등 말아서 다시 바닥 쪽으로 천천히 내려오실 거예요. 자, 내려오시면 손 바닥 짚어내실 거고, 자, 우리 한 다리 한 다리 매트 끝으로 가세요. 매트 끝으로 갑니다. 자, 엉덩이 낮추시면서 상체 살짝 앞으로, 네, 어깨 아래 손목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자, 발가락은 바닥, 뒤꿈치는 세우신 채로 우리 뒤꿈치와 발바닥으로 뒷벽을 좀 밀어내실 거예요. 그리고 고개를 드시면 우리 예, 좀 엎드려 뻗쳐 자세인데 플랭크 자세라고 합니다. 자, 전신의 힘을 가져갈 수 있고 또 복부도 단단하게 해주는 힘입니다. 힘을 키워줍니다. 자,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또 몸을 활짝 쭉 뻗어내실 수가 있으세요. 쭉 뻗어내셔서 고개 들어 정면 보셔서 잠시 유지. 숨 마시고 내쉬고 셋. 두 호흡 더. 둘. 마시고 내쉽니다. 네, 천천히 무릎 바닥에 천천히 내려놓으세요. 바닥에 내려두시고, 자, 한 다리 한 다리 뒤로 보내셔서 우리 바닥에 엎드린 자세로 오시면 엉덩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해주세요. 자, 골반 넓이로 다리 유지하셔서 이제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겠습니다. 자, 두 팔도 만세 하셔서 쭉 뻗어내실 거예요. 이마 예, 잠시 바닥에 두시면, 자, 엎드린 자세. 우리 이대로 상체가 조금 올라와 보실 건데 오늘은 다리 상체 같이 들어 올려 보실 거예요. 자, 힘드신 분은 상체만 들어 올리셔도 되시고요. 또 다리만 들어 올려도 괜찮습니다. 자, 괜찮다면 두 개 다 우리 상체 하체 같이 들어 올려볼게요. 자, 한 다리 한 다리 다리 허벅지까지 바닥에서 살짝만 떼세요.
자, 고개를 들고 가슴 살짝 들어서 팔도 앞으로 쭉 뻗으세요. 우리 키가 커질 수 있도록 손끝, 발끝 서로 멀어지게 길게 스트레칭 해주세요. 쭉 늘려줍니다. 시선 정면 보시고 가슴 1cm 더 들었다가 내려가실 때 천천히 발등, 손, 이마 바닥에 두시고 자, 힘드시면 한쪽만 드세요. 숨 마시고 내쉽니다. 다시 들어 올리세요. 자, 팔다리 쭉 슈퍼맨처럼 길게 쭉 뻗으세요. 셋, 둘, 하나. 잘하셨습니다. 천천히 바닥에 내려오실 거고요. 자, 두 손 우리 가슴 옆에 짚어서 허리가 조금 불편하셨을 거예요. 자, 엉덩이 뒤꿈치 쪽으로 밀어내세요. 밀어내셔서 두 무릎은 열어낼게요. 우리 아기 자세죠. 아기 자세로 잠시 이완하시면서 불편했던 허리의 긴장을 풀어냅니다. 자, 호흡하세요. 숨 마시고 내쉬고 자, 엉덩이 뒤꿈치 쪽으로 내 손끝과 발끝은 서로 멀어지시고요. 무릎은 더 열어내셔도 되세요. 어깨 긴장도 내려주시고 한 번 더 숨 마시고 내셔줍니다. 자, 천천히 손 짚어서 한 손 한 손 짚어서 준비 자세로 올라오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아버님들 조금 키가 커진 느낌이 드시나요? 몸을 이렇게 활짝 열어내고 스트레칭하는 것만으로도 예, 몸도 개운해지시고 또 우리 숨어있는 키 1cm, 2cm를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같이 예, 항상 요가 동작 반복해 주시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기쁘게 만나뵙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마스테.